안녕하세요, 윤트입니다. 오늘부터 앤디메키의 드리프팅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튜닝을 보시면 오픈 D 서스포 튜닝인데요. 6번과 2번과 1번 줄을 내려서 D, A, D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줄들은 그냥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소리가 D, A, D, G, A, 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오픈으로 연주했을 때 D 서스포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오픈 D 서스포 튜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네, 현재 인트로까지 악보를 만들어 놨는데요. 우선 우리 첫 번째 여기 숫자 22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. 나의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요 둘둘을 6번 5번 줄을 이렇게 눌러줄 건데 엄지가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맞지? 우리 바레 코드 잡을 때 엄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듯 엄지 올려놓고 붙여놓고 해머링으로 이렇게 눌러서 소리 둘둘을 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다닥 하는 사면음은 오른손으로 바디를 칠 건데 손가락을 뭐 I, M, I라고 하죠. 요세 손가락 저는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. 3번, 그 다음에 아이고 2번, 1번 이렇게 3, 2, 1 이렇게 오, 앤디메키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. 3, 2, 1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?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엄지를 대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좋고. 내가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있죠? 이렇게 별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, 요거는 별표는 왼손으로 바디 요 부분을 연주하는데, 저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지금 여기까지 연주를 해본 거예요. 쿵 따다다 따. 그 다음 다시 왼손이 여기 둘둘로 연주가 되는 거죠. 여기까지 해보면 쿵 따다다 탁빰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이런 느낌으로 쿵 따라라 땅쿵 따따따 탁빰 여기까지 되셨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또 오른손 세 개가 핫둘셋 날라오고 왼손이 탁 날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번 쳐주고요. 타다닥 왼손 왼손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세개 해놨죠? 요세 개는 이렇게 손가락 세 개가 동시에 팍 쳐버리자 뜻이에요. 물론 엄지로 톡 건드려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숫자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하나 해놨거든요. 여기 위에.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빵 쳐버리는 계열로 해서 첫 번째 마디만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고요. 자, 두 번째 마디의 여기 시작점은 여기와 동일하죠. 생긴 게. 그래서 쿵 따다닥 했고 별표니까 왼손 치고 플러스니까 오른손 쳐주고 다시 별표니까 왼손 치고 X에 이제 가로를 넣어놨죠. 애니메이키 보니까 그 가로 할때 엄지로 6번 줄을 뮤트를 시켜준 뒤에 오른손으로 네, 태핑 하모닉스를 연주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마디 전체적으로 보면 쿵 따따따 왼손 오른손 왼손 맞고 그다음에 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부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. 쿵 따따따 왼손 오른손 왼손 맞고 빰이에요. 순간 둠 따다다 쿵빰쿵 맞고 빰. 자, 그러면 이두 마디를 제가 정리를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쿵 따다다다 쿵 따다다다 딱쿵쿵 따다다다 딱쿵 맞고 빰.
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살펴보면 세 번째 마디, 네 번째 마디 연주법은 앞에랑 동일해요. 세 번째 마디도 쿵 따따따따 빰 따따따따 따빰. 그다음 네 번째 마디도 다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? 하모닉스 치는 게 12번째가 아니라 이제 19번째 프렛을 여기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. 쿵 따따따따 깡 딱 맞고 네, 여기 네. 이 기타가 10만원짜리 기타라 소리가 잘 안 나요. 셋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쿵 따다다다 빰 딱 끝 빰 이런 느낌으로 19번째를 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인트로를 총 두 번 여기 도돌이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총 두 번을 연주해 주시면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